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딴 건 아니고 제가 세 개의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모바일 게임은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질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워 오브 판타지라는 게임입니다. 2022년 8월에 정식 출시됐죠. 예전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도 타워 오브 판타지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결제라고 해봤자 기본적으로 월간권 패스 정도만 결제를 하고요. 간혹 가다가 땡기는 코스튬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코스튬도 가챠 코스튬이라서 뭐 10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 그때부터 현질을 조금씩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는 월간권 하다가 잠시 접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1일 숙제 있죠. 여기선에서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유적도 보니까 45개가 있는데 지금 22개밖에 안 했어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회심의 칼날, 최근에 나온 넷플릭하죠? 염료. 지금 영상 녹화 기준 1일 18시간 49분 남았어요. 지금 뽑은 거는 명함이고 3도를 해야 이 코스튬을 얻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타워판에 제대로 과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추정치로는 20만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이쁘긴 해도 명함에 만족하자. 출석 위주로만 들어와서 간단하게 10분 안에 끝내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차원의 시련은 뭐 그렇고, 추천 오늘의 숲에 에스페리아, 여기가 가장 빨리 끝나니까. 오늘의 숲에 미아의 키친, 세계 탐색 미니게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의 숲에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간 임무 있죠. 요걸 다 안 해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완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GS가 6만도 안 돼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연묘 상당히 괜찮더라고. 땅 속성이었나? 기본 공격 자체가 광역이에요. 광역. 신캐가 나올수록 예전 캐들은 쓰레기가 된 건 맞지. 국내 처음 출시했을 때 네메시스가 처음으로 나온 픽업 레플리카였죠. 얘는 일단 지금 상태가 어떠냐. 풀돌입니다. 풀돌. 풀돌이 됐어요. 제가 뽑아서 된 것도 아니고 재화가 조금 있었나 봐요. 결제한 걸 봤거든요. 리스트를 제가 딱 엑셀로 적어놓는데 한 33만원 정도 결제를 했네요. 2022년 8월부터 시작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소과금이라고 할 수 있죠. 타워 오브 판타지는 이런 식으로 매일 접속을 해서 1일 임무 정도만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픽업 기간이 오면 마음에 들면 명함 정도만 뽑고 칩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 다음 모바일 게임 보러 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바일 게임 스노우 브레이크입니다. 일단 접속을 해보죠. 기타기타! 가에르노 쭈또 맡테탄다요? 기노노 요레 오모이츠이타 마지크 사이쇼니 미테호시이노. 테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게임은 1일 임무 정도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지르기 시작했는데 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과금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까지 지른 금액을 봤을 때 다른 분에 비하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45만원 정도? 2023년 7월인가 6월인가 정식 출시가 됐고요. 그때부터 플레이를 했는데 중간에 한 2개월 정도 플레이를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 캐릭터죠. 무조건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5성 수성이 복각이 됐습니다. 제가 게임을 안 할 때 요놈이 나왔었는데 안 뽑았어. 근데 이번에 뽑았어요. 전무까지. 돈은 조금 쓰긴 했는데 다 명함이에요. 얘는 이제 조각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테스의 코스튬 있죠. 무조건 뽑으세요. 다른 코스튬 대비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이유가 클릭하잖아? 이렇게 변신을 해요. 한 캐릭터에 두 개의 코스튬이 같이 공존을 한다. 그래서 두 배가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면 말고. 보통 접속을 하면 요즘에는 하는 거는 전투에 들어가서 일반 전투에서 재화들 있죠? 전용 무기를 뽑았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 위주로 일단 뽑고 있어요. 이거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160이었는데 그래도 240으로 패치가 돼서 확실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스토리에 가고 조각작을 해야 되는데 5성 수성도 하고 지금 테스도 하고 있으니까 테스는 조만간 1도를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숙소를 오면 항상 느끼는 게 무슨 병동 같아. 그 병동. 야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해서 캐릭터마다 랜덤이긴 한데 저는 보통 스킵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스토리도 초반에는 보다가 중간에 다 스킵했어요. 왜냐하면 더빙이 안 돼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
추가되는 뭐 서브 스토리든 메인 스토리든 다 스킵해왔고 스토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ESC키를 누르면 각 층마다 전용 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아직 3층은 오픈이 안 됐고 뭔가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리브 같은 경우 이벤트 발생 표시가 돼 있으니까 클릭해서 문 앞으로 가서 F 누르고 들어가면 어딨냐 여기 있네요. 스토리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짝사랑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누르고 분위기가 일단 스킵 요 양만 읽어봐요. 여기도 꾸며주려면 돈이 조금 필요하고 과금도 조금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입주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입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게 필요해요. 티켓이 홍채기록 증명서 부족 보통 10분 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모바일 게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루만 빼고 5성은 다 뽑았어요. 현재 제가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과금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스노우 브레이크였고요. 그 다음 게임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까지 한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은 과금을 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 게임 가보시죠. 자, 세 번째 게임 에테르 게이저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1월 현재까지 과금한 금액은 90만원 살짝 넘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게임이죠. 그 다음 모디파이어 기준을 보면 용의 검 가구 수치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있던 녀석인데 얘는 처음에 역행인 줄 알았어. 그냥 우연치 않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노리고 뽑은 적은 없다. 그 다음 얘도 나왔을 때 안 뽑았습니다. 해봤는데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얘는 진짜 뽑고 싶긴 했는데 다음 피거 캐릭터 때문에 포기했어요. 복각을 하면 노려보고 겁나 멋있긴 해. 개인적으로 남캐지만 나머지 5성 남캐 얘는 지금 벌써 SS 캐릭터인데 피거 캐릭터 뽑는 와중에 나온 녀석이야. 그 외에는 남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게임이 얘도 우연치 않게 나왔어요. 픽업 시즌인데 몇 번 안 돌렸는데 나온 거죠. 웬만한 5성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픽업 끝났죠? 토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SS인데 한정 코스튬도 입혀줬고요. 이번에는 재밌던 게 뭐냐면 얘가 원래 명암만 뽑아놓고 있다가 지금은 끝났는데 토르를 뽑기 위해서 돌렸어요. 10회를 그런데 나온 거야. 그것도 5성이 두 개. 하나는 토르 하나는 하데스. 이런 경우 모바일 게임 플레이하고 처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황당한 건 그게 업적도 있어.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게임이고 저는 자동 같은 건 안 하고 거의 다 수동 모바일 게임만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전부 다 수동으로 플레이하는 거죠. 패스 같은 경우는 거의 70레벨 찍었는데 아직 결제를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0레벨 찍고 그때 오픈을 합니다. 지금까지 25,000원짜리는 오픈한 적 없어요. 처음 보는 분들 어떻게 전투가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물자 들어가서 웨폰 경험치 해보죠. 토르가 전투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딜도 좋고 근접 캐릭터에서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 오리시스랑 그 연계기가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된 거죠. 전투가 너무 짧았나?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보스도 멋져. 나 그래도 한국 보이스 더빙 해주는 거는 만족하고 있어. 내가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지? 덤벼! 찌릿찌릿하지! 그 전투는 이런 식으로 메인 캐릭터를 설정하게 되면 나머지 두 명 캐릭터는 AI로 작동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투하기 전에 어떤 캐릭터를 할지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게임이 붕괴랑 퍼니싱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북리싱 뭐 그런 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제가 또 취향에 맞아서 뭐 하고 있고요. 저는 붕괴랑 퍼니싱 찍먹만 해봤습니다. 이번에 탐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이 남았는데 헤라를 SS까지는 가야 돼. 근데 지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반천장이라 해야 되겠죠. 역조 레비아탄이 나오는 바람에 개 망했는데 아씨 또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에 10개를 모아서 뽑는 게 아니라 이스트레마다 조금씩 조금씩 뽑아요. 그러다가 5성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가장 많이 잡고 있는 모바일 게임 3종을 말씀드렸고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